이번 달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는 굵직굵직한 다양한 한인 행사들이 마련됩니다. 캐나다 한인 여성회 KCWA는 오는 16일을 동포의 날로 정해 아침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학과 정신건강,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또 오는 9일에는 민사소송에 대해, 23일에는 관절염에 대해 강의합니다. 한인사회 큰 행사 중 하나인 평화 마라톤 대회는 오는 23일 토요일에 열립니다. 올해로 13번째 열리는 평화 마라톤 대회는 예년과 같이 써니브룩 공원에서 10km와 5km 달리기가 진행되고 5km 걷기는 한인회관에서 출발 지정 구간을 걷게 됩니다. 참가비는 10km $25, 5km는 달리기와 걷기 모두 $15이며 10명 이상 단체 참가 시에는 할인됩니다. 일주일 후인 30일에는 토론토 한인 노인회가 한인회와 온타리오 한인교회 협의회, 코리아타운 BIA와 공동으로 31번째 워커톤 모금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코리아타운을 시가행진하고 크리스티픽 공원에서 한가위 행사가 진행됩니다. 캐나다 한인음악협회는 16일 저녁 7시 30분 놀수욕 세인트 조지 교회에서 한여름밤의 꿈을 지나서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토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쉐인 김 씨와 함께하는 현악 팔중주 등 멘델스존의 실내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윤도현 밴드 공연도 같은 날 저녁 소니 센터에서 화려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주 토론토 총영사관은 주류 사회의 한식을 알리는 랑데뷰 코리안 쿠진을 마련합니다. 한가위를 주제로 한 한식 행사는 29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아스케이프 위치우드 반즈에서 진행됩니다. 1부는 초청 인사 리셉션으로, 2부는 초청 인사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가위와 한식을 맛보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특별히 한인 2세 요리사들이 초청돼 다양한 한식을 선보이고 갤러리아와 PAT, H마트, 정관장 등이 참여해 한식과 길거리 음식 등을 제공해 줄 예정입니다. 얼티비 뉴스 순희정입니다.